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 배워보자의 곡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시작을 해볼까요? 인트로인데요.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인트로에서 이미 소개되는 리듬과 코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곡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리듬과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는 오른손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코드를 뭉텅이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코드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리듬을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선물 도입부의 첫 코드는 저는 이렇게도 쳐주는데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인트로의 이 코드가 어떤 리듬으로 사용됐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어떤 리듬이냐면요.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박자, 어느 비트에 악센트가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악센트를 넣지 않으시면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리듬의 형,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멜로디는 요겁니다. 네. 네, 이 리듬이 항상 기본이고요. 원하시면 여기에 이제 오른손 멜로디로 애드립을 넣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제 커버에서는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께서 만들어서 넣으셔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1절 멜로디 천천히 먼저 보여드릴게요. 1절 초반에는 인트로에서 알려드린 코드와 리듬을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리듬을 똑같이 왼손 오른손이 같이 치시면서 오른손으로 배운 멜로디를 치는 방식인데 그래서 멜로디를 처음에 연습하셨을 때의 손가락 번호가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나오는 리듬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딴딴딴딴 딴딴딴 약간 요런 식의 리듬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눈을 떴어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는 버전으로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께서 제가 쓰는 리듬과 코드로 나름의 다른 리듬으로 재탄생을 시키셔도 돼요. 저도 칠 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쳐서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다음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거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쉽게 치시고 싶으면 남의 얘기 같은 설레는 일들이 같은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또 내려가는데 여기서 그냥 요 레인지 안에서 그냥 치시면 되고요. 치셔도 되겠죠? 그럼 빠르게 그러면은 1절부터 해가지고 네, 프리 코러스까지 같이 쳐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오른손 멜로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오른손이랑 왼손 코드랑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쉽게 칠 수 있는 버전을 먼저 천천히 보여드린 거고요. 더 쉽게도 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친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음들을 빼시거나 본인한테 좀 더 맞는 레인지 안에서 음을 바꿔 치시면은 네, 더 쉽게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버전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전에 막 끝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치는 버전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옥타브랑 조금 더 넓은 레인지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원곡 스피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렸던 간주 부분은요, 그냥 인트로랑 똑같은 리듬인데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2절 한번 해볼게요. 2절은 1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리듬과 똑같은 코드를 쓰는데 첫 구절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부분에서 1절과 달리 리듬이 계속 흘러가지 않고 조금 쉬면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오른손 멜로디를 보여드리자면 왼손 코드는 1절이랑 똑같거든요. 네, 리듬을 바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절 멜로디 마저 보여드릴게요. 똑같죠? 그 부분은 치지 않을게요. 방금 친 2절 부분도요. 처음에 네, 멜로디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멜로디를 똑같은 리듬에 1절과 똑같아요. 천천히 보여드리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고요. 후렴도 똑같은데 후렴 마지막에 특별해지는 이 순간에서 브릿지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곡과 비슷한 간주를 쳤는데요. 얘를 조금 빨리 해보면 코드 요거를 사용을 하셔서 네, A6 sus4 이거를 사용을 하셔서 부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러스 앞부분도 그냥 보여드렸어요. 원곡 스피드대로 한번 해볼게요. 브릿지에서 나오는 코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치셔도 되겠죠?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코드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이랑 같이.
베이즈 쉬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치는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에게만 빼고는 멜로디는 다 똑같은데요. 중간에 코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쉽게 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빠진 순간에서는요 B7 sus4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트로에서 썼던 반주가 이제 끝에도 반복되죠. 세븐스를 써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원래 원곡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주었잖아요. 아니면 그냥 네, 반주 똑같이 하시다가 끝내셔도 되고요. 재즈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애드리브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멜로망스의 선물 배워보자였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